잘하셨어요? 네네. 아니, 일, 갑자기 쳐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들어오시죠. 어이고, 우리 반려동물들 있네? 네네. 네. 아이고. 아. 앉아. 얘가 족보고, 네, 지순이고, 달콩이. 여기 달콩이.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이 얘예요. 어. 제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달콩이. 제 방송하면서도 보면은 문도 많이 끌고 문 열으라고 끌고 또 문 열어달라고 또 나가려고 끌고. 쪼꼬가 달콩이를 무서워하네요. 네, 쪼꼬는 진짜 달콩이를 많이 무서워해요. 덩치도 제일 크고 나이도 제일 많거든요. 먹는 거 이외에는 다 무서워해요. 맞지? 근데 뭐 안지만 선수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네, 그죠? 네, 그렇죠. 너무 오래 키우고 제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같이 있었으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안지만 선수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는데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안지만의 모습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방음벽도 설치했는데 직접 붙였다면서요? 아, 네. 제가 지금은 뭐 이런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금전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방송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으로 조금씩 모아서 밑에 이제 매트도 직접 다 하고 벽지도 친구랑 고생하면서 다 붙이고. 그렇구나. 좀 이렇게 방송할 어떤 준비가 다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하나 사고 하나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송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실시간 방송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만나는 시간을. 됐습니까? 저번에 네, 그때 율산 선생님 만나러 뵈러 갔었잖아.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TV매일신문의 야수 권성훈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어떻게 하는지 방송을 또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진짜로? 예, 진짜로 지금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하는 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많이 못생겼죠? 예.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예. 유튜버. 그리고 이거는 다 같이 해서 나오는 채팅창. 와, 정신없네요. 힙합보이라고. 루크다이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반성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제2의 인생 살려고 하면서 팬들을 위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수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온 거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실시간 소통도 많이 하고 영상을 올리면서 팬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언제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아프리카 TV를 먼저 시작했고요. 예. 아프리카 TV는 계속 했어요. 계속 이렇게 달려왔다라면은 유튜브는 여기 했다가 안 했다가 예. 또 이제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시작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예. 아프리카는 계속하고 지금 구독자 수가 5만? 지금 5만 4천인데 예.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거는 지금 한 이제 보름 정도. 이제는 유튜브는 안 끊기고 계속 가려고요. 그럼 이제 실버 버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반트 맞죠. 이제 걸음만 예. 당깁니다. 방송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방송은 방송인들도 많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예.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컨텐츠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먹방도 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주변 또 지인들 또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 선수라든지 예. 예. 지인들도 출연해주고. 그러니까 야구장에 있을 때 야구하던 안지만은 팬들과 이제 좀 거리가 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팬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안지만의 자충우돌 뭐 인생 사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보니까 좀 이렇게 어렵다 이런 거는 이런 게 없어요? 많이 어렵죠. 몇십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고정 시청자들이 몇천 명씩 되시는 분들 보면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준비를 하는구나. 예.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이제 가는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데 그게 최고 예. 난감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부딪혀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삼성 야구장에 그 네. 라이온즈 파크에 가가지고 직접 뭐 실시간 방송할 뭐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보고 예. 촬영도 하고 저는 하고 싶어요. 팬들도 선수들 만나서 소통하는 걸 정말 예. 좋아하실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은데 야구 선수들한테도 초상권이 있고 또 저작권이랑 이제 시합하는 실시간 방송하는 거는 못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안지만 선수의 제 인생이 시작됐는데 뭔가 좀 꿈이 있다면 또 어떤 꿈이 있을까요? 꿈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뭐 해야 되는 걸 찾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걸 해야 되고 해설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그때 좀 죄송했던 게 제 스승님들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날
방송을 해야겠다 몇 달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네. 이제 당일날 제가 스탠바이 하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날인데 그날 너무 이제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동률 감독님한테 연락드리고 유중렬 감독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야구가 아닌 다른 길로 간다고 스승님들한테는 연락을 따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첫 방송을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방송을 하니까 손가락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모습을 또 생각을 하고 상상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승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일단 방송 야구 편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제가 부족한 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잘못된 거나 이제 빨리 해가지고 재밌게 또 보는데 부담 없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 BJ가 되시다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고 저도 유니폼 입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모습 마지막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뭐 기사 한두 개 났더라고요. 나고 이렇게 봤는데 댓글은 여전히 풀도 많고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야구장에 돌아가서 공 하나를 던지더라도 모자 벗고 팬들한테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내려오는 게 제가 이제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복귀 신청서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았었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생계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발언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냥 마음도 돌아가서 다들 기억해 주시는 모자 일자 모자 쓰고 인사드리면서 용서받고 싶죠. 그러면 이제 팬들에게 네. 앞으로 안지만은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뭐 계획 네. 그리고 또 방송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마지막 인사 일단 먼저 야구장에 있을 때 많이 응원해 주신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야구인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방송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뭐 잘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드리면서 받았던 사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제가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은 방송을 계속 할 거거든요.